두 명의 중국 중년 여성이 온라인에서 16년간 다투다가 결국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둘 중 한 명이 상대를 70차례나 찔렀습니다. 일면식도 없던 둘은 어쩌다 중국에서 캐나다까지 악연을 이어가게 되었는지 함께 사연을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인터넷에서 싸우다가 재판까지 갔다가 결국 사람까지 다치게 된 비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만난 적도 없는 두 여자가 16년 동안 온라인 세계에서 서로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싸웠습니다. 심지어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자 둘의 전쟁은 멈추지 않았고 스토킹까지 해가며 온 가족을 피해받게 했습니다. 또 별의별 이상한 수단을 다 쓰다가 서로를 고소하여 법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결국 두 여자의 전쟁은 한 명이 많이 다치고 다른 한 명은 벌을 받고 나서야 비극으로 끝을 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50살이 훌쩍 넘은 그녀들은 어떤 원한이 있었을까요? 시간을 다시 2021년으로 되돌아 봅시다. 2021년 5월 25일 오전 10시쯤 캐나다 밴쿠버 최고법원 302호 법정에서 잔인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53세 중국 출신 여성 선친친은 루징이라는 같은 중국 출신 여성과 302호 법정에서 민사소송 재판을 진행하기로 예정되었는데요. 재판 진행하기도 전에 선친친은 준비된 흉기로 루징 쪽으로 향하였습니다. 법원 CCTV를 확인해보면 9시 45분 야구모자를 쓰고 빨간 추리닝을 입은 선친친이 혼자 B씨 대법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B씨 대법원의 대문 입구에는 금속 탐지기가 없어 보안검사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선친친은 흉기가 들어있는 백팩을 메고 쉽게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몇 분 뒤 피해자 루징도 법정에 도착하여 재판을 위해 최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복도에서 서성거리던 선친친은 주위에 사람이 없다는 걸 확인하자 재빨리 품에서 흉기를 꺼내 루징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루징의 비명소리에 경찰이 도착하고서야 선친친이 손을 멈췄어요. 경찰은 바로 붉은 액체에 잠긴 루징을 병원으로 보내고 선친친을 체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자 루징과 가해자 선친친은 전부 10여 년 전에 캐나다로 이민하였지만 현실 생활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더욱 터무니없는 건 그녀들은 2005년부터 인터넷에서 서로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모욕하기 시작했는데 결국 싸움은 캐나다까지 이어졌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둘은 서로에 대한 욕설과 모욕하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심지어 서로 고소하여 법정에서 비극이 발생하고서야 둘의 전쟁은 끝이 보였죠. 과연 그녀들은 어떤 이유로 싸움을 시작하게 되었고 16년 동안 서로를 향해 비난을 퍼부었을까요? 2005년 6월 선친친과 루징은 중국에서 캐나다 이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이민 정보를 얻기 위해 한 이민 카페에 가입하여 게시글을 올리곤 했습니다.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선친친과 달리 루징은 카페에서 꽤 유명하였어요. 허난성에서 태어난 루징은 선전에서 열심히 일하여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평상시 게시글을 올려 자신의 부유한 생활을 자랑했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 오만한 태도로 남을 훈계하고 심지어 부자만 이민 갈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은 외국으로 이민해도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도우미 일만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루징의 이런 터무니없는 발언은 당연히 사람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혐오감이 느껴지더라도 그녀의 행동이 잘못된 거라고 몇 마디 답하고는 무시하였어요. 하지만 선친친은 예외였죠. 그녀는 꼬치꼬치 루징과 대면하며 루징이 게시글에 올린 명품 핸드백과 보석이 전부 짝퉁이라고 별 가치가 없다고 지적했죠. 이에 불쾌감을 느낀 루징은 곧바로 선친친의 정보를 수집하여 그녀를 공격하기 시작하였죠. 루징은 선친친이 배운 게 없는 애딸린 돌싱녀라며 비웃었습니다. 심지어 선친친의 이혼 이유도 추측하기 시작하였는데요. 그녀가 고부 갈등으로
남편에게 집에서 쫓겨났다는 등 게시글을 올려댔습니다. 두 여자 모두 받은 만큼 되돌려주는 성격으로 하천은 원한이라도 반드시 갚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녀들의 전쟁은 인터넷에서 막을 열었습니다. 그녀들이 서로 욕설을 퍼붓는 게시글은 수백 개가 쌓여 다른 회원들조차 하나하나 확인하기 어려웠어요. 카페 관리자가 그녀들을 광퇴시켜 논란을 멈추려고 했지만 두 사람은 다른 아이디로 재가입하여 또다시 싸우게 됐습니다. 2006년 초 6개월 가까이 싸웠던 로진과 선친치는 전부 이민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녀들은 각자의 가족과 캐나다 밴쿠버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보통 새로운 곳에서의 새 출발은 과거를 잊게 만들기 마련이지만 로진과 선친치는 여기서 멈추기는커녕 캐나다 현지 중국 인터넷 카페에서 새로운 전쟁을 벌였습니다. 온라인에서뿐만 아니라 같은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그녀들은 굉장히 호흡이 잘 맞았는지 지리적 조건을 이용하여 서로의 정보를 타인으로부터 얻어 인터넷 카페에서 서로 공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밴쿠버로 이민 간 로징의 남편은 학원을 운영하여 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 수학, 과학, 화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루징은 학원의 고문을 맡으며 작은 커피숍을 운영하였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선친치는 변장하여 커피숍으로 가서 루징이 서빙하는 모습을 핸드폰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려 루징은 사실 가진 게 없어 식당에서 서빙하여 생계를 유지한다고 적었습니다. 루징은 참다 참다 못해 할 수 없이 커피숍을 처분한 후 남은 돈으로 콜롬비아에서 부동산 투자하여 임대료를 받아 돈을 좀 벌여보려고 했지만 이 소식을 들은 선친치는 친구와 함께 세입자로 분장하여 루징의 집 주소와 기타 정보를 알아내어 인터넷에 공개하였습니다. 이 두 여자는 전부 가장 악독하고 더러운 언어로 서로에게 퍼부었고 상대방을 모욕하고 공격하였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게만 인신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녀들의 원한을 풀기 어려워 두 사람의 전쟁은 점차 서로의 가족에게까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루징은 선친친과 그녀의 아들에 대해 루머를 만들기 시작하였어요. 선친친과 아들의 사진을 올리며 모자가 그렇고 그런 불륜관계라고 심지어 선친친이 남편과 이혼한 이유가 아들하고만 살기 위해서라고 선친친이 아들에 대해 특별한 감정을 품고 있다는 루머를 유포하였어요. 그리고 또 선친친은 추녀의 팔자가 드센 아줌마라고 비하하며 밴쿠버에서 최악의 인간 쓰레기처럼 모사하였습니다. 2010년 이후 루징을 오래도록 스토킹하던 선친친은 루징의 아들까지 공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적이 최하위권이라고 하며 명문대는 꿈도 꾸지 못한다고 했었죠. 하지만 얼마 안 돼 루징은 아들의 하버드대학교 입학 통지서를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사실을 믿기 힘든 선친치는 여전히 루징이 거짓말한다고 하며 학부모의 신분으로 하버드대로 전화하여 중국 학생이 입학하였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사실이 아님을 알게 된 선친치는 만족하며 다시 루징을 향하여 화살을 쏘기 시작하였죠. 그러자 이에 질세라 루징은 아들을 하버드대로 입학시키는 사진을 포착하여 게시글에 올리며 선친친의 질투가 사건을 키웠다며 비난했죠. 이번엔 그녀의 아들이 간질이 있어 대학은커녕 결혼하고 자식을 갖는 것도 힘들다는 멘트도 남겼죠. 이번 루징의 발언이 선친친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어요. 분노에 빠진 그녀는 다시 하버드대학교로 전화하여 루징의 아들이 입학한 게 맞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번에 학교에서는 맞다고 대답하였어요. 다만 루징 아들의 성이 실제 루징 남편의 성과 달랐어요. 다시 얘기하자면 몇 년간 선친친을 이혼녀라고 공격한 루징도 애 딸린 이혼녀였고 새 남편을 만나 재혼한 상태란 말이었죠. 이거다 싶었던 선친은 바로 루징의 결혼 생활을 인터넷에 공개하며 루징이 바람나서 전남편에게 버림받은 거라고 또 다른 루머를 만들어냈습니다. 게시글을 보게 된 루징은 바로 선친친의 가족의 이름과 집주소를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이렇게 선친친은 때때로 하버드대학교로 전화하여
루징 아들의 입학 여부를 확인하고 그의 이름까지 의심이 간다고 했습니다. 루징 역시 시도 때도 없이 선진친의 재혼 남편을 희롱하며 둘의 결혼 생활을 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녀들이 서로에게 내뱉은 말들은 보기에도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온라인의 전쟁이 법정으로까지 번져 법원에서 승패를 내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비극의 도화선이 되었죠. 두 중국 중년 여성이 온라인에서 무려 16년간 다퉈 결국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됐는데 법정에서 상대방을 찔렀다니 판사와 사법경찰조차 매우 놀라게 했습니다. 2016년 루징이 먼저 선친친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어요. 명예훼손으로 정신적 위자료 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선친친은 25페이지가 되는 편지를 작성하여 루징이 기소한 내용은 전부 거짓이고 사실은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서 언급해야 할 건 두 여자가 전부 변호사를 초빙하지 않았고 본인이 직접 법정에서 대변하기로 하였습니다. 판사는 이런 이상한 민사소송에 골치 아파했죠. 1년이 지나서야 두 여자의 갈등이 정리되었습니다. 두 여자가 전부 심각한 행동을 한 적이 있어 재판장은 고려 끝에 최종적으로 선친친이 루징에게 9,000 캐나다 달러를 배상하고 루징은 선친친에게 8,500 캐나다 달러의 배상을 선고하였습니다. 선친친이 500 캐나다 달러를 더 지불하게 된 이유는 사건 심사 과정에서 선친친이 여전히 회개할 마음이 없어 계속하여 인터넷에 루징에 대하여 인신공격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재판장의 입장에서 둘은 막상막하였지만 판결이 선고되자 선친친은 자신이 500 캐나다 달러를 더 지불하게 된 건 패배라고 생각하였어요. 그녀는 판결에 불복하였고 다시 분노에 빠졌습니다. 사실 선친친이 반대로 500달러가 본인이 루징에게 더 큰 피해를 줘서 배상금액이 많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고지식한 선친친은 다른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배상금을 입금해야 할 시기 선친친은 루징에게 8,750달러만 지불하여 나머지 250달러는 결국 또 하나의 전쟁을 일으켰죠. 2020년 4월 잔금을 받지 못한 루징은 선친친과 인터넷에서 다시 싸우게 되고 또 그녀를 고소하였습니다. 선친친이 잔금을 치르고 인터넷에 욕설을 퍼붓는 게시글을 전부 삭제하고 캐나다 경찰이 법을 무시하는 선친친을 수감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021년 5월 25일 캐나다 밴쿠버 BC 대법원에서 루징의 항소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재판도 하기 전에 앞서 말씀드린 장면이 펼쳐지게 되었죠. 선친친은 도구로 루징을 다치게 하여 체포된 선친친은 고의성애죄로 캐나다 법원에 따라 최대 14년의 형을 받아야 했지만 피해자의 다친 정도가 심하여 BC 최고법원에서는 선친친의 혐의를 고의상해죄에서 상해미수로 승격하였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선친친의 혐의가 최종 선고받으면 그녀는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BC 최고법원에서 왜 극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준하였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실 캐나다의 형법에는 사형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숨지게 한 건 악독한 짓이라고 하여 죄인을 숨지게 하는 것도 똑같이 악독한 짓이라고 여겨 극형이 없는 거였어요. 극형이 없어 세계적인 중범죄자들은 자국의 엄중한 형벌을 피하기 위해 잇따라 캐나다로 도피하였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본국의 범죄자에 대해 약한 처벌을 집행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범죄자들의 형도 아주 약하게 집행하였습니다. 세계 각 나라의 중범죄자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천국이었어요. 이유를 알게 된 네티즌들은 선친친이 일부러 중국을 피해 캐나다에서 루징을 숨지게 하려고 한 게 아니냐고 추측하였죠. 다행히도 심하게 다친 루징은 고비를 넘기고 무사히 퇴원하였습니다. 부디 선친친이 형을 마치고 나면 두 사람은 다시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로 모르는 두 사람이
16년간 온라인상으로 쉬지 않고 싸우고 심지어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다치게까지 한 건 둘 다 성격상 문제가 있다는 거겠죠? 결국 그녀들도 본인이 한 일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됐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집요한 두 여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